북한의 손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원비어 부모의 애끓는 심경. 이로 말로 다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원비어 부친의 자택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신시내티에서 박정훈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시내티 도심에서 차로 30분가량 떨어진 마을 곳곳에는 원비어의 죽음을 애도하는 파란색과 하얀색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숲속 자택에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원비어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바이킹에 나서려던 부친과 어렵게 대화를 나누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제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뜻밖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전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까지 애도해주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부검에 반대한 그는 북한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순진하고 밝은 젊은 애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에 책임져야 합니다. 마을 전체는 원비어 가족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I'm heartbroken that this young man has lost his life. We are very supportive of the Wonbier family. 원비어가 사망한 병원은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원비어가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 전까지 입원해 있었던 신시내티 대학병원입니다. 원비어는 바로 이곳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엿새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열리는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 참석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신시내티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